넘어질 뻔했지만 영복 씨는 끝까지 버텨냈다.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아요. 영복 씨는 목표했던 열 바퀴를 기어이 뛰어냈다. 넌 이 정도까지 아니야? 저는 좀 더 뛰죠 이제. 어, 나도 아니야. 정민은? 여보 화이팅! 오늘도 미션 성공. 진짜. 그동안 제가 유산소에서도 달리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뛰어보니까 그동안 정말 안 했구나, 안 뛰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.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. 네. 약간 뒤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정도는 아니지만 힘들지 않을까 달리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반드시 가는 게 되게 힘들어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거를 리듬을 자기가 뭐야 그런 일정한 리듬을 좀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보면 몸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를 못해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걸 내가 잡는 게 일인 거지. 그래요 뭐. 천천히 하면 되지. 땡큐. 고맙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 화이팅. 네. 안녕하세요. 이따 할게요. 운전 조심하세요. 이따 네. 이제 시작. 함께라면 할 수 있다. 운동 후 장사. 카페 사장님이 하루를 연다. 안녕하세요.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면 버텨보자.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됐고 부모님 곁에 있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.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요. 네. 매일 이렇게 해야죠. 지켜야죠. 항상 이 느낌을. 물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일하고 영복 씨 곁엔 장미 씨가 있다. 박준아, 밥 먹고 조금만 쉬었다 올게. 어? 코로나니까 좀 참아. 간다. 따뜻할 때 먹고자. 금방 올게요. 몸에 대한 그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그래도 스스로 뭐가 그전보단 뭐가 안 좋아졌고 어제보다는 뭐 오늘은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 생활을 맞춰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남편에겐 꼭 필요한 재충전 시간. 바닐라 라떼 하나고 네. 아메리카노를 9개. 이젠 장미 씨도 당황하지 않고 혼자서 주문을 소화해낸다. 주문이 많은데요. 네, 항상 많이 시켜주시는 VIP 고객님. 인생이 쓴 커피 같을 때도 있었다. 남편의 병은 진행 중이고 고향에선 또 뭘 하며 살까. 하지만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. 하루하루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있다. 가세요. 수고하세요. 때론 쓰고 때론 달콤하게 오늘도 장밋빛 하루가 저문다.